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입니다. 길을 유, 아이야자입니다. 좌측편 있는 글자가 길을 부, 그 다음 숨을 넣은자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젖을 먹여야 됩니다. 네? 기를 때는, 젖을 먹일 때는 가슴을 숨긴 채 기른다는 얘기죠. 바깥에서도 의도치 않게 애가 울거나 배가 고플 때 우유를 공급해야 되죠. 그때 가슴을 숨기면서 공급을 해준다. 기를 유운다. 기른다. 기를 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야자입니다. 절구구입니다. 절구구. 절구의 키는 보통 한 1m 정도 되죠. 그래서 절구보다 아래에 있죠. 아래에 걷는 사람은 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절구 아래에 걷는 사람은 아이가 된다. 1m 미만인 아이가 되겠습니다.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유아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를 말하겠죠. 기를 유, 아이야. 여기서는 기른다의 키포인트를 두면 되겠습니다. 기를 부, 좌측, 세을, 숨을 넣은. 여기서는 숨을 넣은으로 풀이하는 게 적합하게 보입니다. 기를 때에는, 엄마의 젖을 먹일 때에는 가슴을 숨겨서 기르기도 한다. 집 밖에서 모유를 공급할 때는 숨긴다는 뜻이 되겠죠. 가슴을 써 기를 유자가 되겠습니다. 아이야자는 절구구입니다. 절구구. 절구보다 작은, 절구보다, 그러니까 절구보다 위에 노출되지 않고 아래에 걷는 사람은 아이의, 아이가 해당된다. 어린 아이가 해당한다. 1m 미만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유아입니다.